안녕하세요, 스폰입니다. 요즘 장마가 거의 끝나가고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푹 찌는 날씨. 이렇게 이제 하우스 안에도 많이 더워요. 집 뒤에 하우스가 공간이 조금 비어 있었습니다. 상추도 심어 먹고 열무도 심어 먹고 이렇게 이제 비어 있는 공간에다가 제가 요렇게 생긴 채소, 뭐 쌈채소라고 그러더라고요. 샐러드용 쌈채소. 얘가 엄청 고급진 놈이에요. 아마도 아시는 분들은 아 땡땡땡이네 아실 거예요. 뭘 땡땡땡? 땡땡땡 이것은 무엇일까요? 땡땡땡 퀴즈는 아니고요. 이탈리아 쌈채소 루꼴라 아시죠? 피자에 주로 많이 해 먹더라고요. 아, 피자에? 루꼴라가 와일드 루꼴라가 있고 로켓 루꼴라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로켓 루꼴라. 로켓 날라가겠어? 작년에 요 루꼴라를 저희가 쭉 심어서 틈새 작목 이런 걸 아마 이렇게 팔아보려고 했는데 이게 홍보가 잘 안 됐는가 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나눔들을 했거든요. 작년에 쓰고 남은 씨앗 얘가 오래되면 또 발화가 안 돼요. 그래서 올해 여기다가 심어서 조그만 양이지만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집사람이 그러는데 지금 상태가 먹기 딱 좋은 크기 맛 이런 상태라고 그래요. 더 지나면은 뭐 써지고 뭐 질겨지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한 뼘. 한 뼘 정도면은 거의 한 25cm 정도 되겠네? 봐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지금 뭔가 되게 연해. 엄청 연해, 지금. 내가 먹어봤더니. 이거는 루꼴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마 신청을 하실 거예요. 그치. 예, 맛이 쌉싸름하고, 좀 약간 쓴맛이 나기도 하고, 단맛도 좀 있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한다고 하더라고.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더니 루꼴라 이 로켓 루꼴라 500g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맛 비싸. 한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사이. 택배비 별도로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판매 목적이 아니고 저희 채널을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저희의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서 많은 양은 아니지만 이렇게 한 번씩 샐러드로 드실 수 있을 만큼 양을 가늠을 해봤더니 한 10분 10분께 루꼴라 300g씩 착불로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는데 연락을 주실 곳은 요 밑에 자막에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어요. 여기에 성함, 연락처, 주소 루꼴라 보내주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10명 해서 선착순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영상 보시면 오늘 내일 해서 바로 보내주셔야지 더 지나면 이제 세면은 더 써지더라고요. 빨리 보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0명이 다 끝나면은 제목에다가 완료 이렇게 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루꼴라의 상태가 파는 것처럼 막 깨끗하지가 않아요. 저희가 농약을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갉아먹은 것도 있어. 여기 많이 있어. 그렇다고 벌레가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니야, 있을 수도 있어. 한 마리씩 그래? 숨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보니까 나는 벌레가 잘 안 보여서 그런가 벌레가 없긴 해. 그래, 근데 어딘가에 숨어 있을 수도 있기는 할 거야. 그래서 파는 것처럼 막 깨끗한 건 아니고 구멍이 좀 뚫리기도 했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네. 근데 이제 드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요 상태로 손질을 하거나 세척은 하지 않아요. 네. 이렇게 포장을 해서 봉지에 넣어갖고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 장마가 지속되고 날씨가 이제 고온 다습하다 보니까 예민해지고 짜증나고 그래서 칠성분들께 신선함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루꼴라를 좀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요 영상을 보시면은 자막이 다시 나갑니다. 저 요 밑에 전화번호로 이름, 성함, 연락처, 전화번호 루꼬타 루꼴라 보내주세요. 루꼬타 루꼴라 보내주세요.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10명 선착순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렇게 나눔을 해드리고 싶지만은 저희가 갖고 있는 씨앗이 요만큼이어서 요만큼밖에 못 뿌렸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 이렇게 나눔을 하지 못해서 죄송하고 받으시는 분들은 만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함께 주고 왔습니다. 소폰이었습니다.